40대 남성을 집으로 불러 의자에 묶은 뒤 살해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개월간 스토킹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6개월 전부터 자신이 스토킹했던 23살 남모 씨의 집으로 간 43살 김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스토킹했던 남 씨였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15일 집까지 찾아온 김 씨에게 묶였으면 들여보내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씨는 집으로 들어가 빨랫줄에 묶인 상태로 남 씨를 만났습니다. 남 씨가 나를 쫓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김 씨가 무시하자 남 씨는 의자에 묶여있는 김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부상을 입은 김 씨가 뒤늦게 포박된 줄을 풀고 도망가려다 현관 쪽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연락이 오고 자기에게 자꾸 만나자고 요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범죄 사실을 알린 남 씨. 경찰은 남 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남 씨는 2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남 씨가 안정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